정선 오일장입니다. 벌써 해고추가 나왔네요. 아, 딱. 우리가 이제 다시 계속 만나요. 나물들도 있고, 더덕. 여기는 해동집이네요. 나물들이 풍부합니다. 아주 나물들이 넉넉해. 정선 오일장 구경. 달에도 나왔어요. 아, 벌써 이렇게 달에도 나왔네. 돌배 신배도 나왔네요. 네, 이쪽 골목. 정선 오일장은 이렇게 네 개의 문이 있어요.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아 빈대떡. 아 버섯들도 많이 나와 있네요. 오. 버섯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생선 코너. 대본 소리 없어 비싼. 안녕하십니까. 만 원 보다리. 냄새 안 나. 여기는 한과. 여기는 떡가게네요. 아 수리치떡. 맛있는 수리치떡. 아 정선 사과도 벌써 나왔나 봐. 여기는 청국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안녕. 안녕. 어 얘는 뭐야? 노랑 역할이. 새로 개발했네? 개발한 건 아니야. 아 있었던 거야? 어. 어 역시 역시 목이버섯은 가리왕산 농장 목이버섯. 전화번호 여기 있어요. 가리왕산 농장. 예, 버섯을 주문하실 분은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352-6316. 오케이. 예. 친구예요. 제 친구예요. 살이 많이 빠졌네? 좀 빠졌어. 더위 먹어가지고. 더위 먹어가지고? 조금 힘들어. 다이어트 한 것 같아요. 이날에 네. 다이어트해서 뭐예요? 그래. 많이 좋아졌어. 어. 처음보다 많이 좋다. 얼굴이. 어, 그래. 이쪽으로 옮겼어? 응. 이제 이쪽으로 옮겼어. 아, 그래. 알았어. 얘는 뭐라고? 꽃송이 버섯 같기도 하다. 아니야, 노랑 느타리. 아, 노랑 느타리. 느타리 노래서 노랑 느타리. 아, 그렇구나. 이게 성능이 좋아요. 손발저리도. 아, 손발저리고. 혈액순환에. 혈액순환에 좋고. 어, 이 목이야 뭐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지? 아 그래 이렇게 전화번호. 아, 제 친구인데요 가리왕산 귀농한 지 얼마나 됐지? 5년. 아 5년. 귀농한 지 5년 됐고요. 버섯만 연구하고 버섯만 재배해요. 010-7352-6316. 연락 많이 하시고요. 버섯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예 마음 챙김 하시고. 오케이. 많이 팔아 친구야. 안녕. 제 친구를 만났어요. 아, 친구가 귀농한 지 5년 됐는데 버섯만 연구해서 버섯만 열심히 팔고 있어요. 아 정선 오일장에 이렇게 정선 오일장에 오면 없는 게 없어요. 여기는 생선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한가네요. 한가. 오부댕이 주전부리. 전화번호가 어디 있죠?
아, 전화번호가? 네. 오부댕이 주전부리는 010-8254-8778이네요. 8254-8778. 아마 주문하시면 택배로도 보내주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오늘도 주문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예. 아, 두 분이 아주 열심히 한가를 만들고 계시네요. 추석 명절 때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에 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정선 5일장 010-8254-8778입니다. 오부댕이 주전부리에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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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 5일장에 오면 많은 사람들이, 네,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선 5일장 생탄상해네요. 아, 여기에 나물들이 쭉, 산삼도 있네요. 이렇게 산삼도 있고요. 더덕, 얘는 도라지, 그리고 더덕. 정선 5일장 토박이 생탄상해 전화번호가 033-563-1175. 예, 033-563-1175네요. 지금은 서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365 산나물이에요. 365 산나물에 이렇게 나물들, 건나물들, 그리고 버섯류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얘가 황기. 형님, 우리 365 산나물 전화번호, 주문 전화번호 010-4410-5341. 예, 여기는 거의 만물이에요. 만물, 거의 정선 유명한 특산물들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제가 전화번호 일러드린 전화번호로, 예, 주문을 하시면 언제든지, 예, 택배로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형님, 지나가겠습니다. 버섯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 요즘 버섯이 많이 나오는 시절인가 봐요. 전 안 해봤어요. 같이 댕기지? 응, 안 왔어. 처음에 놀았던 데 있잖아. 파도 약한데. 거기 혼자 놀았대. 이제 28일 올라가고. 여기 이제 남문 쪽입니다. 남문으로 갈게요. 우와, 더덕이 아주 됐다 맞네. 여기는 여곡상해예요. 안녕하십니까. 여곡상해에 옥수수를, 찐 옥수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나물들. 그리고 여기에 술 담근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와. 여곡상에는 워낙 유명한 곳이라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오. 와우. 우리 형님께 여곡상의 주문 연락처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아우, 우리 형님이 이렇게 많이 도덕을,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도덕인데요. 이게 형님, 이거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보통 5, 6년 만에 다 가. 아, 5, 6년 정도. 야, 형님, 우리 여곡상에 한번 저기 연락처, 주문 연락처 한번 주십시오. 010-9312-7757. 010-9312-7757. 예. 이렇게 여곡상에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택배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 형님, 추석 때 대박 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형님의 가게에 들렀다가 갑니다. 여기는 윤경이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찍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여기는 여곡상, 여기는 윤경이네고요. 여곡상의 바로 옆에 이렇게 있어요. 한가를, 이렇게 우리 두 분이 한가를 여기서 직접 이렇게 만드세요. 한가 만드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가를, 외부에서 구입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직접 다 여기서 만드세요. 우와! 여기서 이렇게 다 만드셔서 한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우리 꿀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꿀은 보여드릴게요. 우리 사장님, 여곡상에 한가 주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화번호가? 윤경이네. 010-3902-2724. 네. 010-3902-2724. 윤경이네입니다. 예. 이 윤경이네, 이 한가를 만들 때에, 얘가 너무 달콤하지 않고 맛있는 향이 날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바로? 조청. 조청. 그 다음에? 좋은 곡물을 쓴다. 좋은 곡물 쓴다. 그리고 유자청. 유자청으로 해서 네, 새콤하면서 달콤하면서도 오래 먹어도 질리지 않고 예,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답니다. 올 추석에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윤경이네 주문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는 꿀 잠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윤경이네 꿀을 함께 여기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세요. 꿀. 우와. 온갖 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네요. 자, 꿀 구입하실 때 망설이지 마시고요. 윤경이네로 주문하시면 가장 100% 천연. 대주꿀, 감농꿀, 피나무꿀. 산따위 꿀까지 다 있는데 예. 탄소동연소가 예. 보통 마이너스 22.5% 이하면 천연이었는데 27.3%까지 내려가고요. 네. 26.8%고 이렇게 보통 이 정도 돼요 다. 그래서 맛이 기가 막혀요. 네. 꿀 잡수고 가세요. 네. 꿀 주문하실 때 우리 꼭 여기 안심하시고 예, 믿으시고 사주시면 되겠죠. 아까워라. 이렇게 제가 윤경이네 꿀을 맛을 봤습니다. 달콤하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꿀 주문하실 때는 그리고 한가 주문하실 때는 윤경이네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난문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정선 시장에 오시면 이렇게 정선 농특산물도 많겠지만 정선 아리랑 공연장이 있어요. 정선 아리랑 공연장에서는 꼭 아리랑 공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정선 이 도 예.
마늘, 씨마늘.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정선 오일장을 잠깐 둘러봤습니다. 정선 오일장 많이 많이 오시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